안녕하세요. 저는 틱톡, 인스타, 유튜브 등 다양한 SNS에서 모델 겸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있는 카리모바 엘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냥 외교관을 하고 싶어 했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틱톡이라는 어플을 보고, 아, 저 립싱크하고 춤추는 거 너무 재밌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따라서 영상을 이제 찍게 됐는데, 그게 공유를 하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갑자기 운이 좋게도 그 영상이 대박이 났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 이후로 관심을 많이 받게 되어서 올리는 영상들도 다잘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또 다양한 재밌는 영상들을 찍으면서, 아,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여기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시작했던 건 제가 한 2015년 때쯤이었으니까 한 7, 8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도 없었고 좀 모든 게 크리에이터적인 부분은 다좀 생소했었던 때라 시작하는 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운 좋게 여러 플랫폼에서 좀 유명세를 탔던 것 같고 제가 활동명이 리나 대장님이거든요. 제가 지은 거긴 한데 좀 대장처럼 리더로서 뭔가 동기부여도 많이 드리고, 저도 되게 평범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자신의 장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되게 긍정적이게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고, 저를 보고 힘이 났으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대장님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대장.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80도 달라지긴 했어요. 소심한 그냥 학생에서 지금은 아예 이게 직업이 되어버렸으니까 되게 180도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이 직업으로 오고 나서 여러 가지 모델 활동 또 하기 시작했고 여러 브랜드랑 협업을 하면서 화보도 찍고 또 엠베서더도 많이 맡고 되게 다양한 행사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다가와 주세요. 그냥 길거리에서도 많이 알아봐 주시고,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인지를 했고, 쉬는 시간이랑 일을 하는 시간이 딱히 크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내가 일을 하는 만큼 그냥 일하는 시간이 되는 거고, 그냥 쉬고 싶은 만큼 쉬어도 되는 거고, 그냥 제가 뭐든지 제가 노력하는 만큼, 근데 또 노력해도 노력하는 만큼 안 따라줄 때도 있고,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원래 이런 직업을 좀 반대하시기는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고 또 상처받을 것 같고 이래서 처음에는 그냥 공부해라 그런 거 하지 마라 페이스북도 아예 못하게 막으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잘하고 제가 이제 여기에 확신이 있으니까 부모님도 되게 응원을 해주시고요. 친구들은 많이 바뀌었다. 어색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냥 변함없이 그대로 대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유지를 하는 게 정말 항상 힘들었어요. 뭔가 위태롭고 힘들었던 적도 너무 많고 좋은 글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글도 되게 많이 봤었고, 악플도 많이 받았었고, 상처도 많이 받으면서 올라왔었는데, 제가 진짜 팬분들 때문에 진짜 버틴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나를 찾아와도 한결같은 사람이고 싶고, 또, 변하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좋은 그런 사람이고 싶고, 좀 만능 엔터적인 모습으로 좋은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크리에이터랑 모델 활동만 했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서 음악 동아리도 하고, 또 유튜브에서도 음악 커버를 하는 등 되게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이젠 진짜 제 노래로 좋은 곡을 받아서 좋은 음악도, 가사도 적고, 또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음악적인 모습으로도 소통을 할수 있는 가수로 좀 성장을 하고 싶어요.
저에게 컨텐츠는 그냥 저 있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물론 주변에서는 이제 제가 카메라를 켜면 확 바뀐다고 하는데 평소엔 좀 제가 소심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제 자신인 것 같아서 콘텐츠랑 그냥 제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단 저 많이 부족하고 그렇게 재밌는 사람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항상 재밌다고 해주시고 잘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저를 좋아하는 이유를 제가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여러분이랑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